저마다 질주하는 메마른 공간이 도시다. 그 공간 속에 비둘기는 낯익은 풍경처럼 얽혀 있다. 동대구역에서 100여 미터를 미만한 거리에 동대구역 비둘기들의 거처가 있다. 조상 대대로 가파른 절벽에 살던 이들이 도시 속에서 찾아낸 주거 공간은 고가나 빌딩의 높은 난간. 절벽 틈새에 은밀하던 그들의 둥지는 고가의 극심한 진동과 소음을 떠받친 차가운 시멘트 난간으로 대체됐다. 초여름이면 새끼도 다 자라 둥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가족사다. 11월에 뒤늦은 산란에 기댈 곳이라곤 어미의 치운뿐이다. 볕 한 점 들지 않은 초겨울의 시멘트 난간에서 어미는 알을 굴려주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어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애틋한 부부애다. 자식을 다 키우도록 비둘기들은 일부 일처제를 첫 번째 규율로 삼고 그 기간엔 어김없이 공동육아의 원칙이 적용된다. 알을 품는 일에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그지없이 치순하다. 둘이 처음 눈이 맞았을 때 그러했듯이 상대가 알을 품으면 수시로 머리를 쪼아 애정을 표시한다. 설이 내린 11월의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뚝 떨어졌다. 어미 자신도 버티기가 만만찮은 계절이다. 어미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수컷은 쉼 없이 둥지 재료를 날라댔다. 제계절을 벗어난 때늦은 산란은 이들 비둘기 가족 모두의 수고와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둥지를 빼앗으려는 염치없는 침입자의 등장이 심심치 않다. 그러나 침입자들 역시 이 계절이 난감한 비둘기들이다. 미처 둥지를 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뒤늦게 산란이 닥치고 날은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 가족의 일상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있다.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던 봄날에 이루어지던 가족 꾸리기가 겨울을 눈앞에 둔 이 계절에까지 고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도시의 삶에 적응해온 결과다. 도시에 적응한 유일한 종. 그러나 그 같은 이름은 영예로운 수식어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도시는 더없이 가혹하다.
동물 세계에서 생존의 기본 조건은 먹이다. 비둘기들이 도시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는 생존의 기본 조건. 도시엔 늘 먹이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큰 수고 없이 구하고 경쟁 없이 먹이가 주어지는 공간이 도시다. 모이를 많이 주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양이 많아지고 이런 그러므로 해서 비둘기들이 점점 살이 찌니까 보통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닭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도시에서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친근함을 사람들은 먹이를 주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제 도시에서 만나는 비둘기들은 하늘을 나는 비둘기보단 열심히 모이를 쪼아대는 비둘기들이다. 그러나 먹이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선 쥐들과 나란히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는 것이 도시 비둘기들의 신세다. 현대 도시는 인간이 남긴 쓰레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종만이 살아남은 공간인 셈이다. 주변 일상의 규칙성을 비둘기들은 본능적으로 꿰뚫는다. 코끼리의 식사 시간이면 어디선가 어김없이 비둘기들이 몰려들고 자리를 내놓는 건 덩치 큰 코끼리 쪽이다. 도망을 안 가고 약 2, 3m 뭐 물러섰다가 다시 또 뭐 공격하는 듯이 다시 훅 오고 하는데 멀리 도망은 안 갑니다. 갔다가 금방 또 다시 돌아오고 뭐 후쳐가지고는 뭐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눈치로 배를 채우고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비둘기들은 늘 많이 먹는다. 하지만 도시가 제공한 그 같은 먹이 조건은 도시 비둘기들의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사계절 내내 짝짓기에 몰입하는 것이다. 먼저 사랑을 구하는 건 수컷이다. 수컷은 깃털을 잔뜩 부풀려 암컷 앞에 춤을 춘다. 보다 진한 애정 표현은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나눠 먹이는 일이다. 이쯤이면 분위기가 무르익은 단계다. 대개 새들이 1년이 지나야 짝짓기를 하는데 반해 비둘기는 6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하다. 더구나 한 해 한두 차례 알을 낳던 비둘기들은 이제 먹이 많은 도시에서 대여섯 차례씩 번식한다. 먹이량에 따라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자연계의 법칙은 이제 도시 비둘기들에게 무제한의 번식으로 적용된다. 서울 한강변의 비둘기만도 지난 6년 새 무려 30대가 늘었다. 먹이 앞에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번식은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며 축복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번식으로 어미새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그만큼 무겁다. 늦가을 산란의 찬 기온을 견뎌야 하고 오랜 새끼 기르기의 수고로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새끼를 독립시키기까지는 얼추 35일. 여느 새보다도 보름은 더 키워야 한다. 더욱이 새끼들에겐 피전밀크라 불리는 액체 먹이를 먹여야 한다. 피전밀크는 어미가 국물을 삭혀서 우유처럼 만든 먹인데
과자나 빵 부스러기를 먹어대는 어미로선 질 좋은 퓨전 밀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처음 우유 같은 퓨전 밀크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차 소화되지 않은 국물이 섞여 나온다. 그러나 일주일째부터 퓨전 밀크의 양은 줄기 시작하고 새끼들은 보다 집요하게 먹이를 보챈다. 새끼들의 먹이 체근이 지나칠 때면 어미 주위를 맴돌던 수컷은 새끼들을 제지하기도 한다. 전쟁을 치르듯 새끼 기르는 일이 한 해 대여섯 차례. 번식은 축복이라도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제 계절이 아닌 때를 타고난 새끼들도 힘겹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카메라에 포착됐던 달성공원의 어린 비둘기는 이틀 뒤 숨졌다. 도시에 유일하게 적응한 종이 비둘기라지만 적응의 이면에서 비둘기들은 여전히 수많은 부적응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 얼굴이고, 여기 발이고, 제 발가락이 보이지? 지금 아주 늦게 그 알을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새끼를 키우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미들도 그 이 비둘기 그 새끼를 뭐 그 보육을 한다든가 보호한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뜨이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거니까 봄보다는 새끼가 살아남는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새끼 비둘기가 독립하기까지 35일이라는 기간은 위험의 연속이다. 등 뒤에서 떨어져 헤매던 것을 영무원이 들고 왔다는 생후 2주째의 이 새끼 비둘기는 스스로 먹는 법을 몰라 먹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한 2, 3일 지나야 뭐 지가 좀 동대구역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박재호 씨. 역전에는 다치거나 병든 비둘기가 부지기수였고 하나 둘씩 그들을 치료하다 이제 그는 비둘기 의사가 다 됐다. 케어 살려야 될까요, 아닙니까? 여러 조만 먹어요. 찌에서 떨어져서 이 어미가 먹이주는 습관이 되나 느끼네. 지가 못 좀 먹어야지. 한 2, 3일 해야 한다 있는데. 불린 쌀알을 먹고 기운을 추스린 새끼 비둘기는 열심히 근방을 헤매기 시작했다. 어미를 찾는 행위다. 그러나 새끼 비둘기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기까지는 6주간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20여 번을 헤매던 새끼 비둘기는 결국 박재호 씨의 구두센터로 되돌아갔다. 참새들로 날아나던 도시의 전기줄도 이젠 비둘기들의 차지다. 경쟁자도 없고 천적도 없는 비둘기의 도시. 먹이는 늘 지상에 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선 높이 날지 않아도 된다. 너른 텃세권이 필요 없다. 먼 이동도 필요 없다. 멀리 날지 않아도 먹이는 늘 가까이에 있고 비둘기들은 그곳을 안다.
우리 특히 수입은 잘 안 먹어요. 울공지는 또 잘 안 먹어요. 수입 울공. 국산 좀 좋은 건 안 닦아 있지 저게. 잠시 비우지는 못해. 볼일은 못 보러 간다 카이. 그러나 어쨌든 아침도 굶어요. 이거 배 안으로 못 가가지고. 눈앞에 먹이가 널렸다고 해서 비둘기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속에 눈치껏 잽싸게 먹고 피하는 능력만이 신선한 알곡을 보장한다. 그러나 허기를 채우는 데에는 늘 사투가 필요하다. 먹이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비닐포대나 포장노끈에 발가락이 감기고 그 사소한 장애물들로 비둘기들은 치명적인 불구가 된다. 먹이를 목숨과 바꾼 비둘기들의 죽음 또한 흔치 않게 목격된다. 도시의 불구 비둘기는 이제 30%에 이른다. 장애는 일상사가 됐다. 지금 가이지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완전히 지금 산이 네. 파고들었어요. 네. 좀 보이세요? 이거 완전 일급 장애자 될 뿐더러. 이게 줄이 완전히 감겼어요, 다리에. 그거 잡고 밑으로 잘라요. 군데군데 파고 잘라버려요. 발가락에 걸린 비닐끈 따위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용쓰면 쓸수록 더욱더 발가락을 옥죄고 그 부위는 피가 통하지 않게 된다. 발가락은 결국 썩어서 잘려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아프겠네. 비둘기들에게 장애는 먹이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그들 사회에서의 도태로 이어진다. 자연의 세계에서 도태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도시 환경으로 인한 도태는 자연의 도태와는 다르다. 사소한 조건에도 도시에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며칠째 역전에서 피실대며 비둘기들 사이에서 밀려났던 비둘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그는 오른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다. 움츠리고만 있던 상황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외상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항문이었다. 주변에 상처를 입어 배변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상처에선 항명이 밝혀지지 않은 세균들이 검출됐다. 그리고 10시간 뒤 그는 세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다. 단순한 상처도 도시에선 결정적인 사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부산한 곡물 수입 창구엔 마녀 마리의 비둘기가 머물고 있다. 이들의 동선은 자성대 곳곳에 곡물 이동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앉아 쉬는 게 이들 하루의 전부다. 자성대의 비둘기들이 먹어 치우는 곡물은 얼추 하루 10가마니. 그러나 이렇듯 비둘기를 쫓는 아무런 방책 없이 널려진 먹잇감 앞에서도 비둘기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곡물 차량은 그야말로 먹이 속에 생매장되는 위험천만한 현장인 것이다. 명절날 한 3, 4일 놀잖아요. 그죠? 한 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짐 받을 때는 비둘기가 그냥 죽어요. 빠져가지고.
무치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하차지 가가지고 하차하면은 푸대로 한 네 푸대 다섯 푸대씩 나와요. 한 차에 한 50마리 60마리가 빠져 죽는다고 안에서. 인간이 제공한 환경이 나은 것은 부자연스러운 생식 능력이다. 위험 앞에서도 구애에 열중케 하는 고장난 생체 시계가 이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와 인간 사이엔 파헤할 수 없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비둘기들이 쏟아내는 막대한 양의 배설물 때문이다. 이게 싸가지고 놔두면 금방 철판 전체가 부식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식된 기계가 많습니까? 이런 기계가 전 공장 안에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새 철판으로. 전체 다 부식이 돼가지고 사가서 구멍이 나쁩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 성분이다. 강산성의 유기오염물질이 빗물과 만나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놀라운 부식력을 갖는 것이다. 각종 교량과 기계 등 철구조물의 부식에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복원할 수 없는 문화재들이다. 선조 때 정청으로 쓰이던 400년 유서 깊은 선화당은 이제 볼썽사나운 정각으로 전락했다. 공원 광장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몰려있던 200여 마리의 비둘기들이 밤이면 용케도 선화당을 찾아 잠자리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둘기 배설물을 치우자니 선화당 마루의 배인 역사는 깎여나갈 수밖에 없다. 보존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훼손이 무참하다. 비둘기의 배설물로 병원들은 보다 심각하다. 그러나 병약해진 마음의 환자와 가족들은 비둘기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비둘기들은 그들의 손길에서 먹이를 얻는다. 경북대 병원의 경우 비둘기들은 아예 건물 틈새마다 둥지를 틀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막대한 배설물은 면역성 약한 환자들에게 심각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을 던지고 있다. 폐렴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균과 예수막염을 일으키는 크립토코커스를 가진 비둘기는 각기 30%. 아직 정확한 역학 조사조차 없다. 통제불능에 이른 비둘기는 더 이상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비둘기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문화유적들이 망라된 파리의 거리엔 8만여 마리의 비둘기들이 날고 있다. 그러나 유적들은 이미 비둘기의 배설물 세례를 받아 볼품이 없어졌다. 손상을 감내할 만한 경우엔 20cm가 넘는 바늘을 꽂았다. 19세기 석회암으로 지은 주택가와 외부 시설들에도 예외가 아니다. 고압 전기선도 비둘기 퇴치에 한몫한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고압선을 깔고 8000볼트에 이르는 전류를 흘리고 있다. 비둘기와 전쟁을 치르는 파리시에선 40명의 환경위생단속원을 두고 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최고 3,000프랑,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걸리면 6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파리시의 현실이다. 지난 17일엔 자신들의 연금을 비둘기 모이에 썼던 빈민가의 두 할머니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됐다. 벌금액은 즉심 판결로 정해진다. Oui, mais ça me fait de la pena. Même quand sont malades, des fois, je les amène au vétérinaire. C'est impossible. C'est impossible. Je ne peux pas mettre. 파리 외곽의 대책은 보다 직접적이다. 한 해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비둘기를 포획하는 것이다. 생포된 비둘기들 앞엔 가스실이 기다리고 있다. 비둘기의 일정수를 유지하려면 한 해에 그 두 배. 그러니까 파리처럼 8만 마리를 유지하는 데는 한 해 16만 마리가 죽어가야 한다. 인간에 의해 선택되어 인간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 오늘 비둘기들의 운명인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비둘기 몰살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에선 비둘기의 떼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몇몇 시민들의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대량의 뚜껑물로 뒤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비둘기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86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대형 행사 때면 어김없이 수만 마리의 비둘기를 수입했고 비둘기들은 전 도시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비둘기에 대한 보호나 관리를 명시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연 속의 비둘기는 20여 종이 넘지만 도시에 사는 집비둘기는 야생 조수에서도 제외되어 그 최소한의 관심에서조차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관심밖으로 밀려난 도시의 비둘기들은 이제 본능조차 잃어가고 있다. 그 뛰어난 귀소 본능을 상실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둥지를 튼 이 비둘기들은 대형 행사 때 날려보냈던 비둘기들이다. 서울시청 옥상이나 동물원 등이 제 집이지만 제 집을 찾지 못하고 눌러앉은 녀석들이다. 행사용으로 쓰였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비둘기는 서울시청에만도 약 30%에 이른다. 도시의 비둘기들은 과연 귀소 본능을 상실한 것일까? 동대구역의 비둘기들을 10km 떨어진 팔공산에서 날려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은 5마리. 기껏해야 행동 반경 500m를 넘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동대구역을 쳇바퀴 돌듯 오가던 녀석들이다. 일주일 뒤 팔공산에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비둘기는 한 마리뿐이었다. 더욱이 시속 60km의 독수리의 버금가는 본래의 비행 속도로 볼 때 팔공산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10여 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녀석 또한 그만큼 헤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도시의 비둘기들은 왜 제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기지국에서 나오는 그런 마이크로파라든가 그다음에 고압선로에서 나오는 그 저자계라든가에 의해서 이 전자파는 그 전계와 자계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자계가 그 이 비둘기 그 도시 속에서 이 생활하는 그런 비둘기의 그런 그 이 자기 센서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귀소 본능을 방해를 해서 그런 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로마 시대부터 뛰어난 통신 수단으로 이용된 게 비둘기다. 그들의 놀라운 귀소 본능은 부리와 머리뼈 사이에 그 비밀이 있다. 자석 성분의 특수 세포가 지구의 자장을 읽어내 목적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시는 커다란 자석과도 같은 공간이다. 비둘기들의 귀소 본능을 일깨우던 자석 세포는 도시의 전자파 홍수 속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비둘기 그 부리 주위에 그 자석을 설치를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부착을 시켜서 날려줬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의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힌 그런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의 비둘기들은 이제 비행 능력 또한 시험받고 있다. 우리가 관찰하던 동대구의 고가도로의 한 비둘기는 늘 역전 광고판을 중간 기점 삼아 둥지와 역전을 오갔다. 먹이토마를 맴도는 150m를 넘지 않는 행동 반경이다. 그러나 비둘기는 어떤 새들보다도 강인한 근육을 가진 새다. 흰 근육에 비해 운동 기능이 월등히 뛰어난 붉은 근육이 날개를 중심으로 그의 몸의 70%를 덮고 있다. 필요가 진화를 일으키고 불필요가 퇴화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도시 비둘기들의 반복되는 짧은 동선은 근육의 퇴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비둘기를 도시로 불러들이기 전 집 비둘기들은 험한 절벽에 즐겨 살았다. 100m 높이의 이 절벽에도 10년 전엔 200여 마리에 달하는 도시 비둘기들의 선조 양비둘기가 틈새마다 둥지를 틀었다. 그때 야생의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먼 거리를 날며 다양한 씨앗과 알곡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지금 저런 데 붙어 있으면요, 저 색깔하고 비슷해요. 잘 안 보여요. 이사도 잘 못 보죠. 비슷해요, 색이. 그리고 이거 날아 나올 적에 이래 보면 어떨 때는 덤 색깔하고 같으면은 그 무리가 날아도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막 흙빛 색깔이 무리가 막 쫙 날아가는 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 앉았다가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요, 위에서 막 휙 소리가 났다니까요. 날개짓 하는 소리가.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번 막 탁 저 덤에 붙을 때는 보면 뭐 보기 좋지. 도시 비둘기의 선조인 양비둘기는 바위와 비슷한 잿빛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색을 띠었던 집비둘기의 원종은 이제 크게 8가지 색, 색깔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대대로 자신을 보호하던 본능적인 색깔의 기억은 잊혀지는 것이다.
집비둘기들 사이에서는 동일종, 동일세계 원칙이 깨어졌다. 잡식성의 먹이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의 도시 비둘기들은 어떤 색을 띠고 있을지 미국 코넬대가 분류한 세계 8가지 색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비둘기를 관찰했다. 보호색이 필요치 않은 도시에서 대구의 비둘기들은 6가지 색으로 크게 분류됐다. 보호색의 유전자는 이미 퇴화된 것이다. 도시는 분명 자연과는 다른 환경이다. 차량이 한산한 시간에도 소음이 끊이질 않은 이곳의 비둘기들에겐 환경 적응이 남긴 또 다른 순환이 있다. 소음도 100.3dB. 대도시의 평균 소음 75dB를 감안할 때 대개의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할 소음치다. 아마 산란계, 즉 알을 낳는 닭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그 소음 수준에서는 성장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산란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전체 10% 미만에 국한될 것이고 부화율은 거의 기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이제 비둘기는 비교적 도시 생활에 약간 적응한 이런 그 조류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산란과 이 부화 자체를 시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극심한 소음과 진동은 수정될 확률을 낮추고 산란과 알 품기, 부화율까지 떨어뜨린다. 생식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가 관찰하던 고가우에선 갓 태어난 새끼 비둘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갔고 알들은 제대로 품어지지 못한 채 버려졌다. 옆으로 깨졌네? 어때 차가워? 세 개 다 차갑습니다. 11월에 찬 기운을 견디며 애틋한 모성과 부성을 전하던 난간의 부부 비둘기도 끝내 깨어나지 않는 알들을 버리고 말았다. 가족을 이루지 못한 빈 둥지에는 둥지 재료를 탐하는 비둘기들만이 들를 뿐이다. 죽은 비둘기들을 분석했다. 이동이 적은 도시의 비둘기들은 한 지역의 대기 오염을 감시하는 생물학적 지표로서 오염의 누적 효과를 잘 드러낸다. 서울 비둘기의 경우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납이 전 장기에 걸쳐 검출됐다. 8년 전의 수치를 훨씬 웃도는 농도다. 주목되는 것은 서울과 광주의 부위별 납 농도다. 광주 비둘기의 피해에 서울보다 25%나 높게 납이 축적된 것이다. 이는 최근 지방도시의 오염이 급격히 심해졌음을 말한다. 폐 속의 납은 점차 간으로 옮아가면서 각종 장애를 일으켜 비둘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동대구역 새끼 비둘기들이 태어난 지 30여일. 다 자란 새끼들은 더 이상 나지 않는 퓨전 밀크를 찾아 끈질기게 어미를 졸라댔다. 그러나 수컷은 단호하게 새끼들을 몰아냈다. 새끼들을 떠나보낼 때다.
새끼들은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흔한 새가 되어 도시의 한 풍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과자 부스러기를 찾아 동대구 역전을 오갈 것이다. 2000년의 여름부터는 또 계절 없는 짝짓기에 열중할까. 뒤늦게 태어난 새끼 비둘기들은 이제 시진 겨울 속의 유년으로 들어선다.